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번개공입니다. 16강 테마 리딩 1 들어가겠습니다. 자, creating budget까지 동명사가 주어예요. 단수죠. 자면 budget, 예산. 자, 예산을 만드는 것은 단수 is an incredibly 놀라울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 자, 그러나 where most people fail까지 전체 절이 주어요. 자, 의문사. 자, 장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장소는 전체 절이 주어가 됐고 단수 is입니다. 자, is trying, 좀 동격으로 썼죠. 자, trying to maintain the budget이다. 그래서 지금 동명사 보어 동격으로 씁니다. 고어는 보죠. 자, 동명사의 보어로 자면 시도하는데 maintain 유지. 자, 예산을 유지하는 곳에서 실패한다. 자, one of the 뒤에 최상급인 the biggest, 그 다음 budget killer's s 보여야 돼요. 자, 가장 큰 예산의 killer, 죽이는 거죠. 그러면은 실패 요인으로 의역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 요인은 자, one이 주어예요. 항상 단수 is unrealistic, 비현실적. 자, expectations는 기대치들. 기대치들 때문에 망한다. 만약 네가 세운다면 너의 사이트, 시야 혹은 기대라고 해야 되겠죠. 시야, 시야는 아니고 시야를 혹은 기대를 too high하게 너무나 높게 세운다면 너는 오직 become 되는데 become pp로 썼어요. discourage도 돼. 낙담된다. 낙담되면 안 되고 낙담되어진다. 자, when you fail, 언제? 너가 실패할 때 to 목적어 도착하는 것을 자, 데미 말하는 건 아까 복수로 쓴 게 사이트죠. 너의 기대치를. 자, while it is admirable to try and accomplish great things 까지 while은 당연히 반면의 뜻이겠네요. 반면. 자, 그래서 반면, 아이씨 짜증나. 자, admirable은 감탄할 만한. 자, 그것은 감탄한 일이지만 자, 이시 가주어, 투가 뭐가? 진주어, 동사원형. 자, 시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동사원형, 성취하는 거에서 투 생략이죠. 자, 위대한 것들을 성취하는 것은 감탄해. 좋지만 너는 need to 동사원형. 자, 필요한데 set 할 필요가 있어. 목표를. 자, 또 목표 that are challenging. 자, challenge는 도전적 이지만 고전적 도전적이지만 그러나 realistic 픽한 느낌이 될 수 있겠죠. 자, 현실적. 대도 안하게 세우지 말란 말이에요. 자, one way가 또 주어겠죠. 하나의 방법인데 to do this까지 형용사법으로 썼죠. 자, 이것을 하는 하나의 방법은 망했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뭐예요? 현실적 목표를 성취하는 하나의 목표는 또 동격으로 썼네요. 또 보어로 쓴 투부정사입니다. 여기 자, 시작하는 것이다. fairly 꽤. 자, small 작은. 자, with short time frame. 자, 짧은 시간의 틀. 뭐 주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의 주기를 가진 단기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자, 네가 만약에 만든다면 더 작은 achievable이죠. achievable 성취 가능한 목표를. 자, over coming months. 그러면 coming months는 다가오는,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는이죠. 달 동안. 자, 너는 you are more likely요. 더 be likely to 동사원형 할 것 같다. 뭐 할 것 같냐? 성취 할 것 같다. 뭐를 됨을 목표들을. 자, 그리고 나서 build-up 명령문이겠네요. 세워라. 자, those goals를 아까 성취한 목표들을. 자, to set your sight a little higher. 그 다음 to set 만들기 위하여. 또 부정사 부사 세우기 위하여. 자, 너의 또 목표들을 a bit 조금 더 높게 세우기 위하여 다시 세워라 한 말이에요. 자, this is not only helps keep your financial goals manageable but also to can be 동사구조로 썼네요. 자, this가 말하는 것은 이것은 또 망했죠. 뭐요? 단기 목표 설립. 설립하는 것은 not only help. 너 도울 뿐만 아니라 help 준사 동사 뒤에 to 썼죠? 안 썼죠? 자, 동사원형 유지하는 것을. financial은 금융적인. 자, 목표들을 관리 가능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또한 can be extra motivation. 여분의 동기부여. 가 되는데 자, to stick 형용사용법이죠. 자, stick은 여기서는 유지할 들러붙다니까 유지할. 와 이 새끼 똑똑한데
유지할. 자, 투 어디에? 너의 버젯, 어, 예산에. 자, 그래서 뭐 주제는 뭐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정리는 알파고 씨와 함께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계획 수립 시 단기간 성취 가능한 목표로 여러 번 계획해야 된다.